같이! 아니, 너 중이 아닌 너냐? 그거 같이! 일어나서 곰풍 요정을 만났으니 밭곰 중이 한 번에 추구하는 것이 어떠냐? 아, 좋아!
우리 동지가 한 명 없어졌는데 어디 한번 찾아보자. 이게 무엇이냐? 짐승이 아니냐? 짐승 났어! 짐승! 아니 근데 이게 무슨 짐승이냐? 우리 조상층부터 못 보던 짐승이로구나. 그래, 어디 한번 물어보자. 네가 산에서 내려온 노루냐? 아니야? 그럼 가슴이냐? 사슴도 아니야? 그러면 곰이냐? 곰도 사슴 곰도 아니야. 미패이냐 이놈아. 으쌰 내 이놈. 네가 아무리 미운 짐승이라 할지라도 뭐 영장 사람을 보라고 함부로 날려는 바쁜지 아니면 이 같은 고연들이 어디 있느냐. 오라 그래 내가 못하 천이라면 김이라고 군나라면 봉이라고 하였으니 우리 스승님이 나셨으니까 네가 기린이로구나. 기린도 봉도 아니면 네가 도대체 무슨 짐승이란 말이냐. 옳지 안됐다. 저기다 재난한테 전단이가 속거리를 불러가지고 수많은 군사를 물리쳤다고 하더니 우리가 떠들고 있으니까 전쟁판으로 알고 뛰어든 소름구나. 저도 아니야? 이거 참 이거 소름 아니야 이거. 얼커리 알겠어. 저기다 당나라 때 오개국이 나무로 수많은 백성이 떠들 적에 용왕이 너에게 신통할 누가 없어 담비를 내려주게 하여 오개국은 주문이고 궁중에다가 가지를 팽팽을 부린다가 피로돼 구사일생으로 문수보살에 부어받아 근근히 생명을 얻었는데요. 바로 그 문수보살을 태워가지고 다니던 사제가 되느냐. 네가 사자라면 어떻게 조카인다나. 우리 스승님이 수행하여 온 세상이 지칭하길 생물이라 일어나니 석가연의 부처님이 우리 스승님을 모셔가려고 명령을 준 것 같구나. 그것도 아니야? 그럼 우리가 질타이 노는 마당 요란한 추락소리 남겨듣고 우리 아가씨 한바닥 놀아보려고 왔구나. 그것도 아니야? 내 이놈 사자야! 아, 네 나라 일찍이 성경은 다 헤쳐버리고 네가 내려온 심지를 한번 알아보자. 우리 목중들이 성경에서 돌을 닦는 노숙을 꿰어 파괴시킨 줄로 알고 석가열의 명을 받아 털렀어 우리 먹중들을. 아, 잠을 열어라. 사자야, 말 들어봐라. 아, 우리가 무슨 죄가 있느냐? 저기가 취발이란 놈이 시켜 알지를 못하고 하였으니 진심으로 회개하여 깨끗한 마음으로 돈을 닦아 훌륭한 중이 되어 부처님의 제자가 될 터이니 용서하여 주겠느냐? 네. 얼카리 그래. 자, 그럼 우리가 이렇게 헤어지는 이 마당에 이런 좋은 풍악소리에 맞춰서
한 번에 놀다 가는 것이 어떠하냐? 그러면 지금 영상으로 출연하냐? 아니다. 옳지, 알겠다. 네가 가령으로 주려고 하는구나. 나면 동천이 화자. 감동 감동하고